카리스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저희가 지난해 레드카펫에서 단체 손키스가 좀 화제였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마이크 안 나와. 아, 오늘 굉장한 장치 뭐 볼거리가 있어요. 굉장한 볼거리요? 굉장히 네. 멋있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런 한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네. 자, 카리.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상을 타셨는데, 자, 일단 소감부터. 분들 많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진영이 생일이라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일에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이 상을 주신 마마 너무 감사합니다. 마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마 사랑해요. 방탄이는 아미를 보라 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또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앨범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Jimmy!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지미 펠런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올 한 해가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더 욕심내서 더 멋진 앨범과 더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앨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일단 저희 믿지가 없었으면 저희는 이상...
그리고 Please welcome your next presenters, iconic Korean Major Leaguer Kim Byung-hyun. 이렇게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리해 박병지만 기대. 네, 춤도 추고요. 어미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늘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더라고요. 돌이켜보면 And our persona is all made by you guys. We love your armies. Thank you, we love you! Army! 받아라! 보여줘, 태화 보여줘. 태화. 원영이 눈밖에 안 나와.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BTS! BTS! BTS!